여러분, 피아노 뮤지엄의 정담이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됐어요. 벌써 피아노 친 지 저희가 이제 1년 다 돼가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1년 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레벨 4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제 슬슬 악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테크닉을 준비해야 돼요. 테크닉이 뭔지 아세요? 빨리 돌아가는 손가락. 여러분들 달리기 막 빨리 하는 거하고 똑같이 손가락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치고 싶으면은요, 사실 빨리 연습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손가락에도요, muscle exercise, 근육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레벨 4부터는 코드 연습과 근육 연습이 같이 들어가는 조금씩 스트레칭 같은 exercise를 시작할 거예요. 운동이요. 그러니까 매주 선생님이 올려주는 테크닉 엑서사이즈는 하루에 10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적어도 10번이에요. 왜냐면 근육 운동은요, 반복에 의해서 외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외우기보다 손가락 근육이 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근육이 기억하려면 얼마나 많이 쳐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은 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크닉 엑서사이즈는 꼭 참고 연습하세요.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멋진 손가락을 가질 수 있어요. 피아노에서 멋진 손가락은요, 빨리 치고 힘있는 손가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테크닉 넘버 1. 이거는 체르니인데요. 여러분들 체르니 많이 들어보셨죠? 체르니 100번도 있고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르니가 누군지 아세요? 체르니는요, 책 이름이 아니고 작곡자 이름인데요. 옛날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리스트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체르니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했었는데요. 그때 체르니의 제자로 리스트가 들어왔었는데 그 리스트의 선생인 체르니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체르니의 제자들이 정말 피아노를 잘 쳤대요. 그래서 그 체르니가 쓴 테크닉 교재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테크닉을 열심히 공부하면 리스트처럼 멋진 곡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배울 체르니 곡은 두 가지가 있어요. Left hand의 코드를 치는 것과 Right hand의 부드럽게 이어줬다 스타카토를 하는 두 가지의 테크닉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는 쉽지만 이 두 가지의 테크닉을 깔끔하게 치셔야 돼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 left hand는 코드가 있고요. C 코드라 그러죠. C에서 skip, skip 해서 three note, 세 개의 음을 이렇게 쌓아주면 우리는 그걸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음이 코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음이 C가 되니까 C 코드, 세 개의 노트를 동시에 치고요. 그 다음은 second, 두 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개의 음을 동시에 치는 것과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소는 간단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노트를 한꺼번에 치는 것과 두 음을 한꺼번에 치는 것. 그죠? 그래서 얼른 봤을 때 노트가 세 개가 나오면 이렇게 짚는 거고요. 네. 노트가 두 개가 나오면 사카 이렇게 짚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왼손은 쉬워요. 오른손을 딱 보면 오른손은 C에서 시작해서 B, F, G까지 올라갔다가 스타카토고요. 다시 내려와요. 스타카토고요. 그 다음 스텝 업 스타카토고요. 그 다음에 스텝 업 투 스킵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five finger pattern, 다섯 개의 음을 가지고 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exercise는 C, D, E, F, G 다섯 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트는 사실 간단해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play. 드랍 이어주세요. 스타카토고요. 왼손 붙이고 계세요. 왼손
어디서 붙이고 계세요? 스타카토고요. Step up. 1, 2, 1, 2. 다시 드랍 하세요, 같이. 스타카토고요. 다시 드랍 하세요. 부드럽게 이어주시고요. 스타카토. Step up. Ski. Step down, down. 스타카토고요. 1, 2. Step up이고요. Step up. 어때요? 노트는 어렵진 않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테크닉 첫 번째, 처음 칠 때 두 손을 같이 드랍 하셔야 돼요. 드랍. 그리고 오른손은 떼고 왼손은 붙이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왼손을 같이 떼요. 떼면 안 돼요. 꼭 왼손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왜? Four count. 네 박자 하니까. 그래서 왼손을 붙이고 오른손을 떼는 테크닉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테크닉은요. 오른손을 칠 때 스타카토가 bounce, bounce처럼 one, two, three, four. 띵띵이 하듯이 띄워주세요.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요. 손목으로 들지 말고 손 전체를 들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아시겠어요? 스타카토에도 여러 종류의 스타카토가 있어요. 손가락만 띄는 스타카토가 있고요. 그 다음 손목을 먼저 들어주는 스타카토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 전체를 들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카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스타카토를 칠 때에는 손 전체를 bounce, 뛰듯이, 띵띵이 하듯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크닉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까요? Ready? One, two, three, go!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연습해서 이틀을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치실 수 있으면 다음 속도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음 속도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Ready? 1, 2, 3, go!
40번을 연습해 줘야 돼요. 오 선생님, 앞에도 40번이고 이번에는 50번이면은 이 곡만 100번을 넘게 치나요? 네, 100번 넘게 치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100번 넘게 치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테크닉들은 그렇게 치셔야 돼요. 아마 50번 치고 나면은요 정말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속도를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요. 본 속도에서 칠 때에는 두 번을 연달아서 칠 거예요. 첫 번째는 악보 그대로 치고요. 두 번째에는 양손을 다 올라가서 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칠 수 있는 연습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똑같은 곡을 리핏 할 때에는 첫 번째 거는 크게 치고요. 두 번째 거는 작게 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그런데 처음부터 빠르게 치면 안 돼요. 천천히 연습을 하셨다가 적어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숫자만큼 치고 그 다음 빠르게 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테크닉 엑서사이즈는요 적어도 일주일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일간 매일 연습을 하세요. 내가 정말 잘 치는 것 같아도 꼭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트레칭 같은 엑서사이즈들은 잘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지 근육이 탄탄해져요. 그거하고 똑같이 피아노의 손가락 연습도 똑같아요. 잘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테크닉 곡은 잘할수록 계속 해야지 더 좋은 근육이 생긴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멋진 곡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